니콘 D5300은 와이파이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기종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거나 리모트로 원격 촬영을 지원을 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는데요.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기기에 사전에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니콘 월레스 모바일 유틸리티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의 전원을 켜진 상태에서 메뉴를 통해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니콘 D5300의 액세스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연결을 누르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니콘 모바일 유틸리티를 다시 실행을 시켜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결이 됐고 사진 촬영과 사진 보기 두 가지의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진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넣어있는 사진을 볼 수도 있지만 D5300에 넣어서 촬영된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보 다운로드가 64개로 설정이 되는데 카메라에 들어있는 총 개수 이미지의 수만큼 초기 대기 시간이 필요로 하겠고요. 다양한 형태로 촬영된 이미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권장 크기나 선택된 크기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원본 화질부터 작은 크기의 화질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본을 받았는데요. 대략 2초에서 3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D5300이 2416만 화소의 상당히 고해상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느릴 수도 있겠지만 느리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송 속도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요. 전체 선택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일부 이미지들만을 선택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57개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한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다양한 형태로 D5300의 이미지들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촬영지에서 촬영을 하고 이동 중에 SNS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백업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